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를 위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범시민 추진단이 출범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우주 기자가 전합니다. 작년 9월 강원교육청이 강원특수교육원의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남, 충북, 대전, 대구 총 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다른 시군에서도 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체험 수련 활동과 일반 학생의 장애 이해 및 체험 활동, 특수교육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위한 시설입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하고 또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강원도만의 그런 특수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임기 내 26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강원도 내 원주, 춘천, 강릉 3개 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유치전에 뛰어든 3개 시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원주시 789명, 춘천시 681명, 강릉 387명으로 유치전에 뛰어든 3개 도시 모두 강원특수교육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는 원주시 여야 국회의원인 박정화, 송기현 의원은 작년 12월 16일 도교육청을 방문해서 특수교육원 원주 설립을 위해 신경호 교육감과 만남을 가졌으며 작년 12월 23일 원주시와 원주시의회,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추진위를 발족했습니다. 그 순회교육 대상 학생들도 원주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이 생겨서 순회교육 학생들을 위한 그 음압병실 같은 교실들도 있다면 우리 순회교육 학생들도 그런 데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고. 19일 강원도 원주시 치양예술관에서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범시민 추진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원광수 원주시장 등 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과 축하 공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꼭 강원특수교육원이 원주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 원주시는 학부모님들과 또 여러 많은 원주 시민들과 호흡을 맞춰서 특수교육원이 원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타 시군 대비 많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시민들의 높은 관심, 지리적 이점, 풍부한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강원특수교육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